자,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다리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두 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팔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겉면끼리 마주보게 하고 포인트 되는 부분 시침핀을 꽂아준 다음에 팔은 여기가 창구멍이니까 창구멍 만 놔두고 이렇게 반박음주일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첫 점에다 바늘을 넣고 한땀뜬 다음에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앞뒤 선이 잘 맞게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게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자, 창구멍 끝점까지 다와 갑니다. 반박음질로 창구멍 끝점까지 온 다음에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로 한땀 떠서 바늘을 그 안에다 넣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 두번 해주고 지점만큼 실을 끊어줍니다. 그리고 뒤집기 전에 여기 오목한 부분 가위밥을 내주세요. 오목한 부분 가위밥 낼 때는 바느질한 선에서 0.11이나 0.2cm 정도까지 오리시면 되고, 볼록한 부분 가위밥 낼 때는 끝에서 반절만 가위밥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자로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습니다. 제일 먼 곳을 찝어서 잡아당기면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뒤집고 난 다음에 겸작의 뭉툭한 끝으로 윤곽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몸통과 다리 두 개와 팔두 개를 완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할 부분은 이 공룡의 몸통을 뒤집어서 이제 뿔을 끼울 건데 뒤집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공룡 몸통의 선을, 바느질할 부분의 선을 이렇게 홈질로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나중에 뒤집어서 뿔을 끼워 넣고 바느질할 때 어떤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 나갈 것인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아닌 색깔 있는 실로 이렇게 홈질을 해줍니다. 얘는 나중에 뜯어낼 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듬성듬성하게도 하지 말고 한 0.5cm 간격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끝부분은 매듭을 짓지 말고 한 번 더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을 이렇게 끊어요. 그런 다음에 오목한 부분이니까 아직 여기가 바느질이 안 되어 있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집기 전에 여기가 큰 창구멍인 셈이죠. 양쪽을 가위밥을 내줍니다. 너무 바짝 내지 말고 시접 끝에서 반절만 이렇게 내줍니다. 너무 바짝
0.2cm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시접 끝에서 반절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바느질이 된 부분이니까 여기도 반절만.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뒤집어요. 이렇게 창구멍이 크니까 겸자를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뭉툭한 겸자 끝으로 윤곽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곳에다가 솜을 넣습니다. 솜을 완전히 넣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반절만 넣어주세요. 머리 부분을 먼저 넣고, 머리는 좀 빵빵하게 넣고, 그다음에 꼬리 부분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몸통에다가 솜을 넣어요. 이렇게만 넣고 이제 뿔을 매자를 겁니다. 이 뿔을 자기가 넣고 싶은 순서대로 잘 위치를 일정하게 똑같이 해서 배열을 먼저 해놓습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솜을 넣고 뿔을 넣는 이유는 뿔을 먼저 매달고 겉감끼리, 몸통끼리 바느질을 해서 뒤집으면 뿔이 예쁘게 달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먼저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놔요. 그런 다음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아까 홈질 표시를 해놓은 선을 따라서 끝머리가 약간 겹치는 식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뿔을 매달아야지 뿔이 일정하게 예쁘게 나온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16장을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시침핀으로 자리를 정해서 꽂아놓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바느질에 들어가니까 같은 색의 실로, 비슷한 색의 실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끝점 한땀 바로 뒤로 바늘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어느 선인지 표시해 놓은 홈질한 선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접어 가면서 공그르기를 해줍니다. 접은 선 경계선을 따라서 맞은편 바로 가서 한땀 뜨고 이거 할때 실밥을 하나씩 풀어 가면서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풀려면 좀잘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느질이 끝나면 바로바로 풀어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뿔 하나씩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맞은편 경계선에서 한 땀. 또 바로 맞은편 경계선에서 한 땀. 빈 공간은 이렇게 하고, 자, 뿔하고 같이 바느질을 해가는 겁니다. 뿔 앞부분만 먼저 공구르기를 합니다. 여기는 놔두고, 이 뒤에 뿔이 안 달린 이 몸통의 반대쪽은 그냥 놔두고, 이 뿔이 달린
여기만 시치핀을 하나씩 빼가면서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노란색 천 바로 아래에 파란색 천에서 한땀 떠서 위로 올라오고 경계선으로 또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한땀 떠서 위로 올라오고 먼저 이렇게 뿔만 공구르기로 연결을 해서 시침핀을 다뺀 상태에서 나머지도 해야지 편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정수리까지, 정수리에 있는 뿔 부분까지 이렇게 옵니다. 공구르기로 뿔과 공룡 몸통의 한 면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끝에 와서 이제 실을 끊지 말고 다시 솜이 좀 불편하다 하신 분들은 솜을 빼놓고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른 쪽 몸통을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반대쪽 바느질 해왔던 부분과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 됩니다. 뿔 다는 게이 공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 반대편 뿔을 매달기 전에 이미 바느질했던 뿔 부분 몸통 선과 이 바느질할 부분에 몸통 선을 맞춰서 맞춘 다음에 시침핀을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준 다음에 반대편도 아까 했던 방법으로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이런 대로 들어가서 매듭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매듭을 숨깁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노란색 경계선의 바로 맞은편 아래에 뿔천에서 한땀 떠서 경계선으로 다시 옵니다. 바로 밑에 뿔천에서 한땀 떠서 노란색 경계선 천으로 이렇게 공구르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솜을 넣는 부분을 남겨두고 여기까지만 합니다. 솜을 넣을 부분까지 다 왔어요. 자, 이 정도로만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켰습니다. 이런 바느질 할 때는 실을 바짝바짝 잡아당기면서 해야 합니다. 느슨하게 하면 바느질이 안 예뻐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죠. 그 자리에서 한땀 떠서 실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바늘을 넣고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두번 해주고 그 자리에서 넣어가지고 실을 멀리서 바늘을 멀리서 빼줘요. 그런 다음에 바짝 잘라줍니다. 그러면 매듭이 감쪽같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솜을 넣습니다.